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 씨가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성민 씨는 지난 2011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요. 오는 25일이 유예기간 만료일입니다. 유예 만료일을 단 6일 앞두고 송치된 그의 모습 현장에서 직접 담아봤습니다.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이 1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김성민은 19일 오전 그동안 조사를 받아온 성남 수정경찰서를 떠나 수원지법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는데요. 다소 수척해진 얼굴과 침통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성민. 취재진을 향해 짧은 목례로 인사를 전했는데요. 심경을 묻는 질문에 거듭 사죄의 말을 전했습니다. 심경이 어떠세요?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3일 이후 관련 마약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19일 오전 관련 내용을 마무리하고 검찰로 김성민을 송치한 건데요. 체포 9일 만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도착. 호송 차량에서 내린 김성민. 괜찮냐, 괜찮냐? 여기서 한 마디만 해주세요. 한 마디만 해주세요. 한 마디만 해주세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다는 한마디를 남긴 채 성남지청으로 들어섰는데요. 김성민 씨는 오전 8시 45분쯤 성남수정경찰서에서 나와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됐습니다. 체포된 지 9일 만인데요.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김성민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 남겼는데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해서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김성민 씨는 이번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성민은 캄보디아의 마약 판매 총책 A씨에게 100만 원을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인근 모텔에서 한 차례 투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날 경찰은 김성민이 1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구입한 뒤 모텔에서 단 한 차례 투약하고 나머지는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해 왔다고 전한 데 이어 김성민 진술이 의심은 들지만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해 진술대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김성민은 2008년과 2009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10년 구속 기소돼 2011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약 사건에 연루돼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그의 처벌 수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Thank you.